안녕하십니까, 1ET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거북이를 키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 거북이를 한 마리 주웠죠. 히버쿠터라는 거북이를 주웠는데 거기가 수질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얼마 못 가고 질병에 걸려서 거북이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버쿠터라는 거북이를 조금 알게 되고 정보를 얻으면서 리버쿠터를 키워보려고 찾아봤지만 최근에 유해종으로 지정이 돼서 리버쿠터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니슐라 쿠터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북이에게 꼭 필요한 물품하고 그리고 거북이를 키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북이 키울 때 수조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 조절기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쉴 수 있는 쉼터 꼭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거북이 일광욕을 시키지 못하면 파충류 전용 램프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거북이 수질 관리를 위해서 펌프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펌프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물을 자주 갈아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늪지 거북이기 때문에 물살이 없는 곳을 훨씬 더 좋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북이 어항을 세팅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도 해드리면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여러분들이 수조를 걱정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수조를 준비를 했습니다. 3,000원 합니다. 3,000원. 유리 어항, 뭐 수조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거북이가 워낙 빨리 크기 때문에 수조를 빨리빨리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다 큰 다음에 유리 어항으로 교체해 줄 겁니다. 자, 바닥재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제가 거북이를 키우면서 흰색 바닥재를 깔아주면 이쁠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흰색 바닥재를 좀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거북이 쉼터 되겠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사이즈로 들어가게끔 거북이 쉼터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거북이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좀 싸게 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돌덩이를 좀 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납작한 돌을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거북이를 키우실 때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거북이가 익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높이 같은 경우에는 거북이 기준으로 한 2에서 3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이렇게 거북이 쉼터에 올라갈 수 있게끔만 해주면 괜찮습니다. 자, 온도계랑 펌프기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까꿍이에요. 이름은 까꿍이로 줬습니다. 자, 일단 온도에 적응을 하라고 잠시 담가주겠습니다. 물을 조금 살짝 넣어줘서 놀라지 않게 반응을 좀 봐야 돼요. 너무 물 온도가 안 맞으면 놀랄 수가 있어요. 까꿍아? 근데 물 온도 괜찮아? 까꿍이? 활동성이 좋네요. 이게 투명하다 보니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까꿍이 물 온도 괜찮니? 예, 우리 까꿍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오이, 까꿍이 가자. 오구오구오구. 내려와, 내려와.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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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수온은 그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거북이가 너무 차가운 수온에 들어가면은 엄청 깜짝 놀래요. 우리가 찬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적응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까꿍이도 새집이 와가지고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갖고 와. 밥 먹자. 오구구 잘 먹네. 오구구 갖다 줄게. 맛있어? 여기 오, 잘 먹네. 그거 젓가락이야, 깍두만. 이거 먹어야지. 오, 그래. 그거 먹어야지. 그 젓가락이야. 그거 먹어보고. 오, 고기 먹는 거야? 우리 까꿍이 아기 거북이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까꿍이 여기 됐나? 그 젓가락, 그건 젓가락이고 요거 먹어야 돼. 요거 내일도 까꿍이 밥 주고 일광욕 시키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우리 까꿍이 자라는 모습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까꿍이도 안녕. 안녕.